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제4장 건축물의 이제 대지하고 도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이제 대지하고 도로는 한 문제 정도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가 건축물 대지와 관련해서 대지의 이제 안전. 여기 이제 대지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건물을 이제 건축할 토지, 즉 대지와 관련해서 그 대지가 빗물 등에 의해서 침수가 되거나 또는 붕괴될 뭐 그와 같은 이제 위험이 있으면 뭐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대지 금지해서 나인데 첫 번째 나인 건 대지가 빗물 등에 의해서 침수되는 것, 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높이가 높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도로 쪽으로 이제 빠지도록 구조가 이제 이와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대지에 건물과 관련해서 방습의 필요가 없다. 뭐 방습의 필요가 없다는 건 건물에 뭐 습기와 관련해서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뭐 그와 같은 이제 대지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도로하고 대지가 이제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 두 가지가 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지. 습지 또는 이제 매립지와 관련해서 제한입니다. 자, 습지라는 건 이제 대지에 뭐 물기가 있는 그 같은 경우고, 매립지는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매립한 그 같은 이제 토지가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뭐 습지하고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대상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붕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습지하고 매립지와 관련해서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 성토 또는 지반 개량 등의 조치를 하고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심할 건 습지하고 매립지와 관련해서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습지하고 매립지와 관련해서도 건축은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는 성토, 즉 메꾸거나 지반 개량 등의 조치를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배수 시설의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 뭐 빗물이나 오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관이나 하수구, 그 밖에 이제 관련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홍벽의 설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홍벽도, 성격은 공작물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를, 조성이나 또는 계량 등을 할 때, 뭐, 성토나 절토를 할 때, 자, 성토라는 건 토지와 관련해서 고조 차이가 있을 때, 자, 이걸 메꾸는 작업이 성토고, 절토라는 것은 토지가 있으면 이와 같이 이제 잘라내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가 절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토지를 절토를 하게 되면 위에 있던 토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옹벽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옹벽 설치할 때는 기준이 경사도와 관련해서는 1대 1.5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절토나 성토된 부분의 높이와 관련해서 높이가 1m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높이가 3m 이상이 되게 되면 옹벽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제 높이 기준 이거 두 가지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옹벽 설치와 관련해서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 구멍을 각각 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사도와 관련해서 1대 1.5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와 관련해서 1m 이상 기둥인데,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된다 기둥인데, 3m가 아니고, 2m 이상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옹벽 설치는 일단 법적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대지에, 필요하면, 조경 등의 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대지 안에 이제 건물을 건축할 때 일정 부분을 뭐 조경 등에 이제 필요한 뭐 이와 같은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경해야 되는 대상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에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기준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대지 해당된 대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나무를 식수하거나 그 밖에 연못 조성 등 뭐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해당되는 이제 사항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뭐 녹지 지역이면 주변에 나무가 이제 많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할 건 공장과 관련해서 좀 조심하시고, 공장과 관련해서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첫 번째는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이때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건물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의 규모가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되는 공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자, 이때는 조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과 관련해서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여기 세 가지 기준, 이 부분 시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당연히 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시설과 관련해서, 물류시설이면 주로 물류창고 등이 있는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물류시설이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원래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상 물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가 될 때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외한다는 건 원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외죠. 그래서 물류시설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면서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법규정 해석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지에서 조경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 옥상 조경을 한 경우, 옥상 조경 면적의 일부분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해 줍니다. 그럼 이때 이제 옥상 조경할 면적에 있어서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3분의 2라 하더라도 전체 대지 조경 면적에 있어 100분의 50원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대는 100분의 50까지 대지 조경 면적에서 100분의 50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지 면적이 자, 1000제곱미터고 법 규정에 따라 대지에서 전체 조경할 면적은 만약에 10%인 자, 100제곱미터를 조경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상 옥상 부분에 조경한 면적이 자 90제곱미터인 경우 그럼 이때는 조경한 면적 90제곱미터 중에서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3분의 2를 적용하면 60제곱미터가 원래는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 대지 조경 면적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조경 면적에서 100분의 50은 초과하지 못한다. 즉, 원래 전체 조경 면적 100제곱미터니까 여기서 100분의 50이면 50제곱미터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준 여기 두 가지, 두 가지는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 확보와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이제 공개 공지,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공지는 빈 공간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빈 공간을 공지,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이제 빈 공간을 공개한다. 여기 공개한다는 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토지를 공개 공지, 이렇게 표현하고, 뭐 영어로 하게 되면 오픈 스페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 공개 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건 해당되는 이제 대지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 용도일 때는 뭐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 안에 일정 부분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고 이때 이제 제공되는 그와 같은 이제 부분을 공개 공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공개 공지는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6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규모가 좀 큽니다. 규모가 크다는 건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건축주가 대지의 일정 부분을 공개 공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건축하냐 근원인데 뭐 용도 지역 중에서는 주거 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 지역, 그다음 준주거 지역, 그다음 상업 지역, 그다음 중공업 지역. 자, 이와 같은 용도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뭐 유동 자체가 많은 그와 같은 용도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용도 지역의 건물을 건축할 때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6개 건축물 용도.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 용도니까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그리고 운수 시설, 업무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 이와 같은 6개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용도의
해당되는 분의 규모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제품 이상이면 대상 대지 면적에 있어서 100분의 10, 즉 10% 이하를 공개공지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출제되면 여기 설치 대상 지역. 자, 요건 세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지역하고 건축물의 용도하고 건물의 규모. 여기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대지 면적에서 10%, 즉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개공지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치 대상 지역의 요건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은 해당되는 대지 면적에서 100분의 10 이하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분의 10 이하, 즉 10% 범위로 제공을 하게 되면, 제공한 건축주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를 준 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을 자, 완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주는 게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자, 이 두 가지 이제 기준에 원래 적용되는 기준보다 1.2배 범위에서 완화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개공지 최근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된 분이 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공개공지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 용도 지역하고 용도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 이분하고 제공한다면 얼마를 제공해야 된다. 전체 대지 면적의 10% 이하. 제공하게 되면 건축 기준 완화해 주는 것. 여기 이제 두 가지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에 대해서 최대 1.2배 이하 범위에서 각각 완화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세트로 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주의를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확보 대상 지역에서 나와 있는데 대상 지역 여기 용도 지역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대상 건축물 6개 용도입니다. 6개 용도하고 그 다음 규모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제품 이상.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요건 다 갖추었을 때 공개공지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면적하고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 면적은 이 부분 100분의 10 이하. 그리고 설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 효과는 여기 건축 기준 완화해 주는 것. 완화 대상인 건축 기준하고 완화 비율 두 가지를 각각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는, 제공했다 하더라도, 연간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나 또는 판촉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간 단위에서 60일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활동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안에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바람의 이제 통풍이라든지 또는 채광 등을 위해서 대지의 일정 부분을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띄워지는 부분이 대지 안의 공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맞벽 건축이 나와 있는데, 맞벽 건축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분할과 관련된 분할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대지 안에 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때 이제 대상 대지와 관련해서 분할, 즉 토지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최소 기준 면적과 관련해서
건축부에서 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은 못 미치게, 즉 미만으로 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지 안에 건축물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최소 기준 면적 이상이 될 때만 대상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할에 따른 뭐 소규모 대지가 발생하는 걸, 자,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기준 면적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법에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게, 즉 미만으로 해서는 분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법에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에 따른 최소 기준 면적 이상일 때만 분할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주거 지역, 사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리고 그 밖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되는데, 그 밖에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 지역일 때는 기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 안에, 대지 안에 건물이 있을 때는, 해당되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이 되지 않고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분할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은 최소기준 면적 60, 그리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일 때는 200제곱미터, 그리고 그 밖에 용도 지역은 6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에 따른 최소 기준 면적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되면 여러분들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대부분 다 틀리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에 따른 최소 기준 면적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로와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자, 건축법상의 도로는 사람이 이제 보행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 자,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비, 폭이 최소 4m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게 건축법상 도로의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상의 이제 도로는 일단 기능이 사람의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보행하는 도로를 인도, 그 다음에 자동차가 통행하게 되면 차도. 자,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 개념에는 인도하고 차도 개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되고, 이와 같은 이제 도로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자, 국토개법이나 도로법, 그 밖에 이제 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나 또는 변경과 관련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도로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후각권자 등이 위치를, 자, 지정해서 공고한 이와 같은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로와 관련해서 이제 요건 두 가지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지형 조건에 따라 도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첫 번째는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일 때, 이때는 도로 너비와 관련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3m 이상이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막다른 도로,
자, 막다른 도로란 것은 끝이 막혀 있는 뭐 이와 같은 이제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 너비 기준이 건축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의 이제 너비가 2m 이상이면 건축법상의 도로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이면 되고, 35m 이상이면 6m 이상, 여기 해당되면 각각 막다른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이 돼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지정, 변경과 관련해서 페이지 선하인데, 자, 그게 나 있는 내용은 건축법상의 도로와 관련해서 여기 두 번째 경우,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구조청장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지정해서 공고하게 되면 건축법상 도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와 같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하는 도로가 소방도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재 발생할 위험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할 때 뭐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토지를 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정하게 되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여기 해당이 되고, 이때 이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고자 하면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두 가지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하는 등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간섭상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절차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절차상 뭘 거치도록 되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답형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지하고 도로 관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도로는 자,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되고, 이와 같은 이제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대지가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지가 이제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건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 즉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대지가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원래는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 그래야 원칙적으로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건 대상 대지 안에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이제 규모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공장일 때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이 있는 경우, 이때는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 아니고
6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접하는 것도 2m 이상 접하는 게 아니고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준 강화되는 경우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일단 접도 의무 부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너비 3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대지가 뭐 너비 3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그럼 이때는 대상 대지의 출입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는 경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뭐 유원지 뭐 이런 시설하고 그 밖에 주변에 있는 대지의 건축이 금지가 되는 뭐 그 같은 대지일 때는 각각 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부분 각각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지하고 이제 도로의 관계, 일단 뭐 여기서는 접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건축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성 이렇게 표현하면 대지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뭐 기준이 되는 선, 또 다른 말로 한계선, 이게 건축선이다 이렇게 되겠고, 건축선을 정하는 기준은 대지하고 도로에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뭐 도로의 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m 이상 접하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 이 부분이 건축선이 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이제 건축선이 일정한 경우에는 대지 안으로 후퇴를 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건축선의 자 후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자 접해 있는 대지인 경우. 자, 이때는 소요 너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모퉁이 교차점에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시장구조구청장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일 때 뭐 시가지 안에 건물에 환경정비 등이 필요하면 4m 이내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별도 지정하게 되면 각각 건축선이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원칙하고 그 다음에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것, 이게 미달입니다. 미달인 경우 건축선 후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 건축선 후퇴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시장구조청장이 따로 별도로 건축선 지정하는 경우, 여기 세 가지 경우가 각각 건축선이 후퇴하는 겁니다. 자, 우선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 만약 도로 너비가 2m이고 양쪽에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 그럼 이때는 소요 너비 4m, 자,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공평하게 양쪽으로 건축선 후퇴합니다. 여기 후퇴할 때는
자, 소연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라는가? 소연너비가 3m니까, 3m의 2분의 1이니까 2m씩 후퇴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로너비가 2m니까, 중심선에서 후퇴하니까 너비 각각 1m가 있고, 대지하고 도로 경계선에서는 안쪽으로, 자, 1m. 그리고 이쪽도 대지하고 도로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1m 각각 후퇴를 합니다. 그 이때 건축선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 부분은 건축을 못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 너비가 얼마가 확보가 되냐? 4m가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인데 한쪽만 건축할 수 있는 대지고 반대쪽은 하천이나 철도나 경사지 이와 같은 대지다. 그럼 이런 대지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반대쪽 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를 하고 이때는 소요 너비만큼 후퇴하도록 소요 너비니까 4m 후퇴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너비가 3m가 있으니까 대지하고 도로 경계선에서 대지 안쪽으로 1m를 후퇴를 하고 이 부분은 건축을 못하니까 결국 소요 너비 3m가 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각 후퇴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로 모퉁이 교차점에서 건축선 후퇴는 자, 너비 4m 이상 그리고 너비 8m 미만. 자, 그래서 4m 이상 8m 미만인 두 개의 도로가 서로 교차를 하고 그리고 교차한 시점에 교차 각도가 120도 미만인 경우 이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각각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퇴하는 길이는 뭐 4m, 3m, 뭐 2m,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기준, 도로 너비가 8m 미만까지만 적용되고, 너비가 8m 이상이 되면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도로가 교차했을 때, 교차각이 120도 미만까지만 증이 되고 120도 이상이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기준 주의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건축성 후퇴를 하긴 하는데 자, 이건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구조 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건축선 지정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고 이때는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 따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 요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선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표 위에 담장이나 또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자, 이때는 담장이나 또는 건축물이 건축선의 수직면 자, 이걸 넘어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넘어서게 되면 도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나 사람 보행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표 위에는 담장하고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규정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나 또는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자, 이때도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하는 기준이 도로면입니다.
자, 도로하고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건축선으로 지정이 되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부분과 관련해서는 출입문이나 창문 열고 닫을 때 수직면, 수직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제한, 이거는 기준, 지표가 아니고 도로면이고, 도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냐. 4.5m 이하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기준,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건축성과 관련된 부분,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특히 이제 접도 의무와 관련해서 접도 의무 기준, 강화되는 것, 그 기준,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아래 부분, 건축선, 수직면, 넘어설 수 있냐, 없냐, 이거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부분, 뭐, 이분은 마찬가지로 출입문이나 창문, 열고 닫을 때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뭐, 건축물의 대지하고 도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